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이불을 덮어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대체로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철한 복귀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조기전대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기전대를 하게 되면 총선 참패의 상흔은 금방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원들을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을 다 그 안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가 지금에 있는 보수 진영의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 전당대회 자체가 결국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었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집에 어질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이불을 덮어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는 더 썩고 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전대, 조기 전대 이런 것들은 상당한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당원이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당원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를 치른다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저희 정당이 운영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든 우리 정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원 100%라는 룰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재논의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신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 개혁 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라고 봤을 때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되었고 그 추진력이 상실된 원인은 그 공정함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는 그들을 내세워서라도 정부 여당을 질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 운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대체로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추진하는 운영 방식에서 거칠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수 재건의 길은 저희가 실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만 저희가 다음에 다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